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독단체 라이프오프가 생명보듬 함께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공유했습니다. 정혜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작년에도 OECD 국가 중 1위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지난 한 해만 1만 4천여 명. 37분마다 한 명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명의 가치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아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각종 부스에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 예방 활동의 필요성을 깨달아갑니다. 또 한강공원 여의도 선착장에서 서울 마리나 클럽까지 왕복 5km를 함께 걸으며 깨달은 마음을 공유합니다. 이번 걷기 대회를 통해서 뭐 이런 좋은 행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또 바쁘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기회가 없고 한데 이렇게 함께 걷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또 함께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시선, 따뜻한 시선 그런 걸 저희 자신도 회복하고 싶고 또 이웃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날은 수많은 중고등학생들과 연인 그리고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나온 가족까지 다양한 형태의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이날 생명보듬 함께 걷기 대회는 약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살예방활동단체 라이프오프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또 주변을 돌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한편 라이프오프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9월 14일을 생명보듬주일로 선포하고 생명보듬 벽화 그리기, 자살 예방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행사는 작년과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라이프오프 관계자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살로 인한 아픔을 회복,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새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